상월결사회주 자승스님이 인도 순례단의 성도지 부다가야 법회에서 간절한 마음이 모여서 포교할 때 불교 중흥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승스님은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에서 위례 천막결사 후 처음 삭발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며 한국 불교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르나트에서 300km, 2주 동안 108명의 인도 순례단을 선두에서 이끌어온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타발에서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를 봉행하면서 천막결사 이후 처음으로 삭발한 모습을 대중에 보였습니다. 총무원장 재직 시절인 8년 전 부다가야를 처음 왔었다며 준비된 원고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끄집어낸 언어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곳으로 와서 이 참담함에 놀랬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8년 전부터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방해할 때 한국 불교도 이와 같이 될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인도는 세계 정신 문명의 혁신을 안긴 부처님의 나라지만 오늘날 성인의 가르침은 흔적만 남았고, 불교 성지는 사실상 상품화된 관광지로 전락했습니다. 사르나트에서 20년 후 한국 불교도 인도처럼 유적화될 것이라고 말했던 자승스님은 포교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순례길을 나선 배경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불자들만큼은 성지가 아닌 관광 유적지로 느껴선 안 된다며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발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음속의 느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국 불교 중흥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의 관광 유적지로만 보고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한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참담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발심하기를 기원합니다. 부다가야 법회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상월결사 순례단의 여정이 한국 불교의 더 높은 깨달음의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당신을 따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미 순례의 길을 따라 마음과 몸과 입을 청정했고, 깨달음의 보리수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보았으니 지극한 성취가 눈앞에 있습니다. 구미 마하부따사 주지 진호 스님은 순례 기간 길이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느낀 특별한 소회를 담아 쓴 발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특유의 진솔함이 사부대중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곳곳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의해 인과가 있다고 설하신 예로시여. 저희가 걸어온 길에서 만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로운 법문이었습니다. 부다가야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비롯해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간 스님 등 외호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법회를 끝으로 부다가야 일정을 마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은 영축산이 위치한 세 번째 성지 라즈기르를 향한 여정길에 다시 올랐습니다. 부처님의 성도, 위 없는 깨달음으로 무명을 물리친 자리에서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발걸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인도 부다가야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